높은 곳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을 거느리라는 사주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은 아마 내 사업 말고는 좀 안 맞을 거라는 거. 어딜 가나 매력 덩어리, 그죠? 또 뭐 인기 덩어리, 뭐 진짜 이런 거를 많이 듣고 사는데, 또 나쁘게 얘기라면 정신의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제 배우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일기입니다. 네, 오늘은 청라 태극궁이라는 곳에서 사주와 신점을 봐주겠다 라고 이런 컨텐츠 제안이 와가지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신점이나 사주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한번 찾아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은 먼저 신점의 사주를 즐겨보는 편은 아니고요. 거의 안 봅니다. 거의 보지 않는 편이고 이번에 이렇게 무료로 한번 봐보겠느냐 라고 제안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신청하게 됐고, 그래서 이번 컨텐츠에서는 신점과 사주를 보는 장면, 그리고 뭔가 그거에 대한 풀이,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질 만한 궁금증 등을 제가 직접 물어보고, 제가 타고난 사주, 저에 대한 신점도 이제 뒷부분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아, 사주와 신점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청라 태극궁이라는 곳은요, 사주 카페를 겸해서 같이 신점을 보는 곳입니다. 구체적인 위치는 제가 아래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찾아보실 수 있고요. 그럼 이제 한번 사주와 신점을 보러 가겠습니다. 이게 정말 뭐 제사를 지내거나 이런 게 필요해서 말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거 다 상술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안 하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당하는 거라. 그런 경우가 있고, 정말로 얘기해서 뭐 해야 되는데 저기 안 하거나 이럴 때는 본인이 당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 그 집에 안 해도 될 집인데 뭔가를 권하잖아. 네. 그럼 우리는 강신무기 때문에 뭐를 이제 이런 걸 당하냐면 나한테 제일 가까운 자손부터 쳐. 내가 남의 쓸데없는 돈을 먹거나 어떤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면 신에서 먼저 내 가까운 자손부터 쳐버린다고. 그럼 어떻게 쳐? 아프게 하거나 뭐 사고를 내게 하거나 뭘 어떻게 힘들게. 그래서 이 집이 바로 서질 못하게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은 무서워서 못해. 당해본 사람은 아는 거야 그걸. 그러니까 두 번 다시는 못 한다는 얘기야. 그렇잖아. 나를 치면 차라리 낫지, 그지? 내가 사고 쳤으니 내가 당하면 차라리 난데, 내 가까운 제일 귀한 자손부터 치면 누가 좋아할 거냐, 그거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야? 못해. 이제 많이 그 보시는 것 중에 궁합도 많이 볼 거잖아요. 네. 사람들이. 이 궁합에 대해서 뭐 두 가지 얘기가 제가 들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커플들이 같이 오면은 어쨌거나 이제 같이 사귀고 있으니까 이제 그 봐주시는 분들이 봐주시면 이제 좀 나쁜 소리나 싫은 소리 잘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 예. 같은 경우는 네. 많이 깨주는 편이야. 우리라 그러면 이제 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신을 보시는 분. 네, 좀 아니 이제 좀 이렇게 깨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원진살이 들었다든가 상충이 들었다든가 그러면 분명히 너네는 결혼했다가 이혼을 하고 서로 더 미워하고 안 만난 것보다도 못한 사이가 돼버릴 수 있으니, 어쨌든 니네는 이 지금 만남을 결혼 전제하에는 만나지 마라라는 걸 깨줘버리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지. 그런데 죽고 살기로 아니요, 궁합 안 믿어요. 보러는 왔지만 안 믿어요 라고 하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한테는 그래, 궁합이 대수냐, 인격, 인성이 맞아버리면 그냥 가는 거지. 왜? 이만기 김숙희 여사는 둘이 원진살이야. 평생 왼수지간인데도 잘 살잖아. 그거는 뭐야, 그 틀을 깼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떤 궁합이 좀 맞으면 더 좋은 거고. 왜? 하나 삼합 육합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그 하나가 맞는 게 낫겠어? 세 가지가 맞는 게 낫겠어? 여섯 가지가 맞는 게 낫겠어? 여섯 가지. 그렇지. 이왕이면 육합 친 사람이 좋은 거라.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궁합이 안 맞으면 반대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저도 이제 글을 보니까 그 이제 요즘 인터넷 글에 이런 것들이 종종 올라와요. 뭐 이제 결혼하기 전에 궁합을 봤는데 뭐 둘이 결혼하면 둘 중 하나 죽는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자기들은 이제 그걸 무시하고 결혼을 했는데 잘 살고 있다. 이런 경우가 이제 그걸 깬 경우가
그런 걸 깬 거예요. 자기들이 원래 궁합이 잘 맞지 않는데. 그거는 이제 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지. 예를 들어서 아직 그거를 얼마 아직 안 살았기 때문에 아직 못 느끼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둘이 더 살아봐야 하는 거잖아. 그거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거고, 또 한 사람은, 또 한 가지는 이 말을 해준 어떤 그 뭐 누가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했던가. 너네가 결혼을 하면 뭐 한 사람이 죽어라는 얘기를 했을 때 돈이 된다든가 뭐를 영리 목적으로 뭘 끌어 땡겼을 때, 그랬을 때 또 내놓을 수도 있는 얘기겠지. 그럼 일반인들은 어쨌거나 그걸 구별하기 쉽진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뭐 걸러낸다고 해야 하나? 어떻게 걸러내는 거? 예, 그렇게 영리 목적 이용하거나. 그럴 때는 정말 예, 잘 보고 안 보고를 떠나갖고 정말 양심적으로 해주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한테 두 명한테만 딱 걸쳐보면 알잖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가 아닌가. 많이 다녀볼 필요도 없잖아. 똑같은 얘기가 그때에 나오는가 아닌가만 구별해보면 간단한 거잖아. 그건 뭐 잘 보건 안 보고 뭐 긴단한다 하는 데만 꼭 가보는 건 아니래도 정성껏 정말 성의껏 가르쳐주는 데 가서 이렇게 봤더니 이 사람이 얘기했는데 저쪽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 왜냐면 본인들은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잖아. 누가 얘기해 주겠어. 그쵸. 우리는 어떻게 초반부에 조금 뭐 이렇게 이별, 결별, 갈라서는 운 뭐 이런 게 좀 차고 들어왔는데 뭐 그런 일이 좀 있었나요? 꼭 여자 문제 뭐 이런 거 아니래도 뭐 네. 직장을 옮겼다든가. 네, 그렇죠. 직장에. 네네. 그래서 올해는 대체적으로 전반에는 신규, 투자, 확장 이런 건 불리하다. 그래서 그거는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움직여라 이런 거고요. 올해는 대체적으로 내가 상대방과 불화가 좀 잦다 그래. 불화가 잦다라는 말은 합의점 타협하기가 조금 힘들고 합의점을 찾기가 좀 힘들다 이러니까 되도록이면 내가 좀 배려하고 좀 양보하고 이런 것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이게 뭐 남자로서 사회로서 이게 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좀 해야만 내가 편해지니까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올해는 좀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 이익이 좋다고 하니까 그 생각도 좀 깊게 해서 공과사를 좀 구분하고 좀 더 좀 크게 좀 생각하고 움직여라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여기까지는 내가 낸 공수라 치면 이제 본인이 궁금한 게 있다면 설명을 좀 뭐 질문을 하시면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이제 사주 넘어갈게요. 그 애정운. 애정운 또. 그다음에 제가 이제 뭐 책도 쓰고 영상도 찍고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네. 그 진로를 어느 쪽으로 이제 힘을 쓰는 게 좋을지 네.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 그리고 내가 영상을 찍거나 뭐 책을 쓰거나 이제 이런 거를 좀 하는데 잘 맞느냐 나하고 자 이제 여기서 보면 거의 타고났다라고 봐야 돼. 예술인 계통 이거를 타고났다라고 봐야 돼.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권복 씨도 머리 밀고 비구가 돼서 스님이 되라는 어떤 이런 사주를 갖고 있거든. 근데 이게 반반이라 하나는 내가 그냥 예술인의 계통으로 승화를 시키느냐 그러면 이쪽은 접는 거고 다시 한번 이제 뭐 이렇게 종교인의 계통을 가야 된다 그러면 그쪽을 택해야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로 있죠. 뭐 우리 같은 길을 가라든가 아니면 기독교 쪽으로 가면 목사님 되는 거겠지. 그래서 그 길은 반반을 타고난 건데 내가 보니까 지금 예술인 계통을 밟고 있다 이게 맞아. 그래서 그쪽을 타먹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내 나이는 33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상님의 공덕이냐 음덕이냐 이런 거를 받아내는 시기거든. 27세부터 36세 요 정도까지는 조상님의 공덕과 음덕이 좀 많은 시기다. 자 그걸 풀어보면 어떨까. 명예, 재물, 권세 이런 게 무지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내가 37세 47세 20년간 매우 좋아요.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고 출장 가고 해외 가고 이런 일들이 한 10년 내리 되게 좋을 거고 또 하나는 도화살 그러니까 내가 인기가 하늘을 뻗치는 건데 그때 한번 이름 날리고 명 떨쳐보는 것도 좋다라는 거 10년간.
자, 그렇게 또 지나가다가 77세부터 30년 타고 올라가는 운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복이 매우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선 사주 8자를 먼저 풀어봅시다. 내 사주 자체는 상당히 높습니다. 높아서 어디 가서 누가 나를 이렇게 지시하거나 명령을 내리거나 이러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을 거느리라는 사주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은 아마 내 사업 말고는 좀 안 맞을 거라는 거. 내가 이렇게 사람을 보면 기선제압을 하고 추진력과 리더십이 매우 좋다. 그래서 사업가의 기질을 굉장히 타고났다라고 봐야 되고요. 관제 구설수가 조금 있습니다. 요거는 내가 항시 조심해야 되겠죠. 무슨 구설수? 관제 구설수. 그죠? 경찰서 갈 일이나 소송 걸릴 일, 뭐 이런 거,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평생에 하나가 쫓아다니니까, 이건 그냥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관운도 상당히 높아요. 관운이 높으니까 뭐 면접을 보거나 시험을 본다거나 뭐 내가 출세를 좀 놓고 본다거나 이럴 때 좀 아주 복을 좀 타고난 거고, 어떻게 보면 나라의 녹을 먹고 살아라라는 공무원 교통도 또 열린 게 좋죠. 그쪽이 또 그런데 애정 문제에 대해서 살짝 물어봤는데요. 네. 어딜 가나 매력 덩어리, 그죠? 또 뭐 인기 덩어리, 뭐 진짜 이런 거를 많이 듣고 사는데, 진짜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설마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내가 갖고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3개 이상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나를 인정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지만 나는 그러한 매력을 뿜고 다닌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다 보니, 뭐라 그럴까, 그 인기마저도 내가 끌고 다니는 그런 기운이 매우 강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거를 조금 길게 얘기하려고 이제 물어봤던 거고, 또 하나는, 뭐라 그럴까, 내가 가끔 촉이나 감, 직성, 직관력이 매우 좋다. 우리 같은 사람 못지 않다라는 얘기를 자주 들어요. 그런데, 그게 마냥 서 있으면 나도 신이지, 그치? 그런데 그게 조금 꺾일 때가 있죠. 그러면 내가 어딘가에 뭔가 이뻐 보이거나 좋아하는 곳에 빠지게 되면 멍 때리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 멍을 너무 오래 때리거나 너무 집착을 해서 너무 뺏기면 내가 또 일찍 죽을 수 있다라는 요절이라는 게 들어오죠. 그래서 첫째로는 여자, 또 술, 노름이나 어떤 게임 이런 데 빠지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세 개나 있으니 집착하는 힘도 매우 강하다라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매우 조심하시고요. 이것은 그것도 나쁘게 얘기라면 정신의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자, 부모님 자리에 가서도 욕망이 들었으니 별로 덕을 내가 많이 못 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평생 삼재살이 하나가 있는데 이 정도의 요동은 있을 거다라는 거. 이게 두 개, 세 개 넘어가면 그래프가 형성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내가 사는 게 팍팍해져요. 근데 하나니까 요동은 있을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급각살이라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자, 이것을 잘 풀어보면 여기저기 자주 다치기도 하지만 높은 곳은 나하고 상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암벽 등반이나 놀이기구를 탄다거나 사단이 놓고 올라가서 뭐 등을 간다거나 이런 게 전수 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좀 높은 아파트 층수 이런 것도 좀 상가해야 되고 그런 거 조금 이제 생각을 좀 하시고 움직여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책을 아까 쓰시거나 영상을 찍고라는 말씀 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지혜롭고 총명하다 보니까 하늘에서 훈장 달고 도움을 받는 사주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가리키거나 또 뭐 이렇게 선생님이나 원장님 뭐 교수님 박사님 소리를 들어도 좋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내가 지금 현재 하고는 있지만 이걸로다가 누굴 가르치거나 배려해서 그치 육성하거나 양성하는데도 타고난 기질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높이 살만한 거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다. 그 다음에 내가 아까 목의 기운과 또 목의 기운 두 개를 가지고 음양오행을 풀어본다 그랬는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아마 적을 게 있을 겁니다.
오행의 건강과 적성을 봤을 때 계절로 보니까 목의 기운은 봄을 뜻한단 말이죠. 나는 행운의 계절은 봄에 있다라는 거죠. 시간은 아침 5시부터 9시 정도까지, 그죠? 행운이 많은 시간. 그리고 방향은 머리를 두고 자는 방향도 동쪽이 좋고요. 내가 사업을 하게 되면 동문으로 들어오게끔 내가 이렇게 받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색상은 이런 청색 계통이 나한테는 행운의 색이 되고요. 있기도 하지만 이걸 인테리어에 사용을 해도 좋습니다. 색을. 자, 그 다음에 신맛이 나한테 좋고, 3번과 8번은 행운의 숫자가 돼요. 기역과 키역이 들어간 오음은 나하고 합이 잘 짓고요. 사업할 때 장명에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는 따뜻함, 그렇고요. 다시 한번 목의 기운을 보면 오행의 건강과 적성을 볼 때 1순위가 문과고요. 2순위가 미술과 교육계통인데 이걸 내가 타먹든 못 타먹든 자손들이 80%의 유전을 또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간, 담, 쓸개는 매우 건강한데 내가 건강상 안 좋을 것은 뼈에 질환이나 수술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미래를 조금 볼 거예요. 33세부터 37세까지는 부모님과 떨어져서 분리독립해서 결혼해서 나가라라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뭐 길게 얘기할 거 없죠. 결혼해서 나가라라는 거예요. 내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고 인기와 매력 덩어리를 뿜어내는 시기인데 이때가 딱 결혼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8세부터 볼까요? 47세까지 보니까 언변으로 인한, 그죠? 나는 책도 쓰고 영상을 찍는다라고 했지만 이건 다 좀 정적인 건데요. 이거는 또 동적인 거라서 언변이 굉장히 좀 좋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언변으로 인해서 한 10년간 좀 뭔가 내가 이렇게 끌고 가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다면 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여기까지만 일단 볼 건데요. 두루두루 이렇게 섞어서 봐드렸고요. 우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질문을 받겠습니다. 무심탄회하게 다 물어보세요. 재물운이. 재물운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재물운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대신에 여기서 조언을 조금 한다면 내가 돈을 벌어도 돈을 많이 벌었다 소리를 친구나 또래 동기동창들한테 하지 말아야 돼. 내가 뺏고 빼앗기고 뺏기는 막 이런 경우가 많아지니까 돈이 있어도 있다는 표현을 하지 말고, 벌어도 만약 주식을 했는데 내가 돈을 좀 벌었어. 그런데 그거를 막 자랑하고 싶잖아. 그치? 네. 근데 그걸 하면 다 뺏긴대. 그것도 친구 또래 동기동창들한테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언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는. 그리고 본인은 돈을 좀 많이 쥐고 흔들 거고 좀 많이 거머쥘 겁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제가 뭐 특히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지금 주의해야 되겠다라는 거 많지. 일단은 관제 구설, 모함, 피해, 사고수, 이별수, 피를 보는 수니까 이 원래 7개가 그렇게 백호대사를 따라다니는 거거든. 근데 이제 아까 줄여서 관제 부설만 조심하라 이랬는데 뭐 지금 차를 안 갖고 다니세요 원래? 그래서 뭐 사고수 이런 게 없으니까 아마 그게 쭉 빠졌던 것 같아. 그러니까 관제 이제 경찰서 갈 일이나 소송 걸 일, 뭐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 요것만 조심하면 그건 괜찮을 것 같고요. 높은 곳. 자, 다시 한번 당부드려요. 높은 곳은 나하고 안 맞습니다. 그리고 어디인가 빠지면 내가 이거 집착하거나 완전 이렇게 정신질환까지 일으킬 수 있는 그것이 있으니 노름이나 여자 또 게임이나 술 이런 데 빠지지 않게 조심.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재살 하나 평생 있으니 그냥 유동은 있을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조상인 두 분 중에 천도해드릴 분 계시다는 거 부모님과 의논해 보시고요. 그런 거 말고는 뭐 딱히, 그죠? 조심해야 될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상대편과 이렇게 대화 나누듯이 화합하고 타협하고 이렇게 뭐 어떤 걸 좀 잘 조율을 해가면서 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올해가 그런 게 조금 힘들대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 그게 힘들어 그러면 이거 정도는 타파하고 나갈 수 있잖아. 그치? 뭐
힘들 게 뭐 있어? 공과 사만 구분하면 네. 아주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움직여서 뭔가 타먹을 게 많다니까. 제 배우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배우자는 글쎄, 매우 좀 뭐랄까 정직하고 아주 깨끗하고 거짓말을 절대 싫어하는 사람이라 내가 거짓하는 걸 싫어하니까 너 역시도 거짓하면 내가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정직한 여자. 아주 바람직한, 그러니까 정직하게 이렇게 옆을 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여자친구로 들어온다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신점이라는 걸 보고 와가지고 그 신점을 보고 난 후기 잠깐 감상 이런 것들을 이제 남기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라에 있는 태국궁이라는 이제 곳에 가서 신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컨텐츠 다변화, 성장에게 컨텐츠 다변화를 꾀하던 중에 신점을 무료로 이제 한번 봐주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신점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고 그러던 와중에 또 무료로 봐주신다니까 저도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신점을 처음 보게 됐습니다. 신점하고 사주 이 두 가지를 보게 되었는데요. 보고 온 느낌 정말 좀 신기한 것도 많았고 정말 이게 좀 여러 가지 맞춤 의문도 있었고 또 미래에 대한 부분도 많이 말씀해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뭐 기분도 좋고 뭔가 좋은 인상으로 남게 되었지만 뭐 사실 저는 이제 그렇게 뭐 사주라든지 그런 것도 잘 믿는 편은 아니에요. 사실 그런 걸 막 매년 보러 다니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번쯤 이제 봐볼만 하다. 그리고 특히 또 이제 재밌었던 건 뭐냐면은 이분이 이제 특히 또 재밌었던 건 뭐냐면은 이분이 이제 기독교를 믿고 계셨대요. 원래 그러다가 이제 신내림을 받게 되신 거죠. 그래서 9년째 지금 이런 이제 신내림을 받으셔서 신청을 보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좀 냉철하게 날카롭게 말씀해 주신 분도 있었고 그리고 또 궁금한 것들을 계속 이제 물어보라고 계속 해주셔가지고 편하게 굉장히 제가 궁금한 것들을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한번 뭐 보니까 여러 가지 신점에 대한 궁금증들도 풀 수 있어서 좋았고 뭐 정말 내가 삶에서 너무 막막하다, 이 삶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모르겠다, 이 고민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한 번쯤 봐보실 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신점에 대한 뭐 간단한 리뷰 남겨봤고요. 뭐 성장 읽기는 다양한 컨텐츠들을 앞으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은 제가 이렇게 찾아가서 뭔가 직접 체험해보고 여러분들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